벤츠 내려. 벤츠. 어우. 아, 도인 복지가 벤츠입니까? 벤츠야. 너 처음에 내가 벤츠 B 클래스 한 대 줬지. 맞습니다. 그 벤츠 E 클래스는 내가 보내 보내한테 한 대 줬어.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나만 국산차 타고 다니는. 차 기가 막히는데요, 아, 형님.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일단 또 양가 스타일로. 와. 이거 상호화감이 이 범퍼. 야. 차 진짜 양카스럽다. 양카스러워.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진입한 겁니다. 다이아. 그 원래 이거 힙합하는 애들이 하는 건데 저런 거? 이제 좀 인간답게 살길 원하는데 예. 거의 양아치스럽게 변하고 있어. 그것도 뭐야? 터블러 벤츠 거를 샀어. 조심해 잘 타고 다니고. 아 그럼. 양스러운 게 어찌 보면 멋있는 거잖아요. 네. 왜 여자가 안 생길까요? 너무 양아치는 여자가 안 생겨. 오픈을 또. 아 내가 오픈한 건 아니고 예. 전반전 있잖아. 전반전이야. 아 나랑 그 비만소대에서 예. 같이 내 동기였던 아, 이채연 대표. 예, 예 채연 형님. 약간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라. 예. 이게 저스틴 비버야? 좀 생긴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돈가스 진짜 맛있게 하게 생겼어. 돈가스 잡수 진짜 돈가스 잘 튀기게 생기셨어. 돈가스 사장 얼굴이 딱 돈가스 사장처럼 생겼잖아. 예. 그래서 오. 얘를 선택한 거야. 오, 치즈가 너무 좋은데 이거? 이태리에서 먹던 그 치즈인데 맛있네. 이태리 어우 야스. 확실히 음식 퀄이 더 좋아지긴 했어. 예, 항상 어쩌다 돈가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 맛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컷! 다시 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너 모자 벗고 임마! 겸손하게 봐. 사람들 못 알아보잖아 너! 안녕하세요. 전반전입니다. 어쩌다 돈가스가 다상한 건좀 있습니다. 사장님처럼 생겼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빨리 해. 구해주세요. 해봐. 네, 어쩌다 돈가스 사장입니다. 조금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맛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주시면 더 밝은 미소로 예,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동 찬스 나이트 클럽 예, 예. 크리링이었어요. 아, 크리링이 아니에요. 요즘 음식 갖고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고객들한테 응대하는지 그걸 테스트 해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 1호점이기 때문에 예, 예. 철저한 이런 훈련, 교육 방침이 필요합니다. 형님 여기 생일이에요. 생일 저기 생일이에요. 춤을 계속 춰줘야 돼. 춰줘야 돼. 계속 춤 계속. 치치치치치치 뽀뽀빵 뽀뽀빵 치치치치치 뽀뽀뽀빵 빵 달리는 눈치 손 내밀면 잡을 수 있고. 아니 뭐하세요 형님? 아니 음식까지 다 완벽했는데 개인기가 안 되네. 너 그렇게 훈련이 안 돼서 옷 이거 벗어. 약간 젖꼭지가 좀 보여야 돼. 빨리 젖꼭지 손가락 만져서 키우지 마. 빨리 마지막 장면이야. 와 젖꼭지 벗어. 와 지금 야 영상 다 나왔어. 지금 그림 다 나왔는데 개인기만 하면 돼. 마지막에 이거만 하면 자 네. 여기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사장님, 사장님. 뭐 쇼 좀 보여주세요. 오늘 제 친구 생일이에요. 원, 투, 쓰리, 포.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뽁뽁빵. 뽁뽁빵.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뽁뽁빵. 어쩌다 돈가스 1호점 점주 갔다. 이제 앞으로 강남 가려면 준비해야 돼요. 돈가스의 이 냉모밀은 기가 막히다고 사실. 와우. 제일 중요한 게 예. 퀄리티랑 양이거든. 장사는 퍼준 데는 망하지 않는다. 인심을 쓰고 마음을 써라. 손님한테 머리 쓰면 그때부터 가게 망한다. 이건 등심 아니야? 등심. 와 살아있네. 살 봤어? 실하다 퀄리티가. 우리 또 안 잘라 먹잖아. 야, 와. 팔고기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 동네에서 이 부리, 다산, 예. 도농 어쩌다 돈까스 1등이야. 근데 왜 뭐 돈까스가 뭐 거기서 거기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긴 좀 다릅니다. 정갈하고 깔끔하고 좋은 기름에 좋은 고기 튀겨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얼굴 걸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채원이가 정말 잘해서 진짜 한 200개, 300개 전국에 깔리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 비즈니스는 이제 다 끝냈으니까 2차 비즈니스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까? 또 사업군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업군이 2차 사업군이 더 있어요. 와, 엄청 불려놨네요 지금. 아직 들어온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버거형의 어쩌다 마켓이라고. 이제 무인. 무인이요? 무인 마켓. 무인? 24시. 24시 무인 마켓으로 이제 운영을 할 때야. 무인으로 오토 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는 가게들을 찾는 분들이 많으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거형의 어쩌다 마켓을 기획하게 된 거야. 그래서 뭐 디자인이라는 건 깔끔한 귀엽지. 예. 잘생겼잖아. 쌍권총 들고 계시네. 쌍권총. 쏘라는 거지. 예. 옛날 때 그런 거 있잖아. 아빠들이 왜 술 먹고 집에 들어올 때 예. 어디 뭐 빵집에서 예. 빵 뭐 만 원어치 사갖고 오고 막 그러잖아. 혼날까 봐. 그러지 말고 이제는 예. 버거형이 어쩌다 마켓 전국적으로 깔려서 예. 아마 이게 깔리면은 이제 술 먹고 들어가는 아빠들이 여기서 마켓에서 좀 사갖고 들어가는 그런 부흥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지. 와, 지금 싸게 줘요? 응? 지금은 제가 거의 뭐 원가로 다 드릴게요. 와! 이게 자기애라는 건데, 이게 자기애가 내가 좀 강해. 진짜 신뢰가 가잖아. 눈동자를 보여주면 안 돼. 눈동자를 보여주면 신뢰가 떨어진다고. 열어보면, 위에 뭐 치즈랑 만두랑 이거 떡볶이랑 돈가스, 식혜도 돼 있고, 국밥류도 쫙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결제하는 거야. 키오스크 다 있네. 다 있지. 떡볶이 있고 하니까. 아, 여기 생각하면 되겠구나. 뭐 물냉면 하나 한 한꼬. 떡볶이도 뭐 우리 짜장 떡볶이 맛있으니까 요거 하나 남고. 그리고 김말이 하나 남고. 요걸 이제 주문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결제 바로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결제한 다음에 예. 냉장고에서 꺼내가면 된다고. 그냥 술 취해서 그냥 뿌려갔다. 절도 행위를 했을 시에는 네. 우리는 합의를 안 해. 그렇죠. 우리는 폐. 제 2, 사업군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시스템을. 찾다. 찾네, 이거. 무인점으로 하나 만드는 것도 혹시 괜찮은 사업 시스템이 아닌가. 왜냐면 버거형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홍보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거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저희한테 한번 연락 주십시오. 창업비용이 별로 안 들겠네요. 그럼. 창업비용 별로 안 들어요. 내가 한 30개에서 50개 깔 때까지는 거의 원가로 그냥 드리려고. 장사가 돼야 되니까.